최근 어린이 수족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엔테로 바이러스 탓인데요. 전염성이 강해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19개월 된 지원이의 손입니다. 빨간 수포가 손바닥에 군데군데 올라와 있습니다. 입 안쪽에도 역시 수포가 돋았습니다. 처음엔 열이 좀 났었거든요. 나가지고 왔는데 입에 약간 구내염처럼 왔는데 이제 이틀 지나니까 수포가 생겨가지고 막 밤에 간지러워서 잠을 설치더라고요. 엔테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입이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수족구병입니다. 수포나 발진에다 고열과 두통,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. 열 나면서 구토를 유발하면서 눈이 아프다고 오는 아이들도 많고 되게 이제 뇌 척수액에 감염이 이게 유발을 하면 뇌수막염으로 흔히 증세가 나타나는데 광주 지역 영유아 의심 환자 중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달 약 38%로 날씨가 더울수록 확산이 빨라집니다.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집단 생활을 시작한 데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족구나 수막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수족구병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.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육시설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